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오늘은 탕수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튀김 요리가 그렇게 사실 초보자한테는 쉽진 않아요. 사실 감자 전분이고 물에 담가서 조금은 풀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물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빨대를 빨거나 주사기로 빨면은 물만 버릴 수가 있어요. 뭐 옆으로 버려도 되는데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등심이죠. 네, 돼지 등심을 넣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를 넣고 휘 저으면 됩니다. 이 농도가 좀 중요한데 만약에 조금 뭐 묵다 그러면은 너무 묽다 그러면은 여기다 녹말가루를 약간 더 풀어도 사실 상관없어요. 네, 그래서 농도를 조금 뻑뻑하게 맞추셔야 돼요. 지금 약간 물기가 좀 많이 나왔죠. 네, 그 다음에 기름을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떨어뜨려서 저렇게 떠오르면은 잘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튀기면 되겠죠. 일단은 저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밑간을 좀 하셔야 돼요. 네, 밑간을 소금과 후추와 그리고 마늘 찐 거를 좀 섞어서 한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놔두고 30분 1시간 뭐 그 정도 놔두면 되고 그럼 튀기면 되죠. 이렇게 튀기면 되는데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탈 수가 있으니까는 기름 온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7단이죠 7단에서 조금 지금 조절하고 있는데 좀 더 낮췄고요. 이렇게 튀기다 보면은 달라붙어요. 서로요 달라붙는데 처음에 강제로 뜰려 그러면 잘 안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튀겨진 다음에 띄우면 잘 떨어져요. 사실 기름을 좀 많이 부어야 돼요. 많이 부어야 되는데, 1.8L 짜리 한 반 정도, 1L 정도 넣었으니까는 기름이 조금 모자라죠. 아까워가지고, 기름값만 3,000원에, 돼지고기가 7,000원, 그리고 녹말이 2,000원, 원가만 지금 10,000원이에요. 거기다 플러스 인건비 하면 사실 사먹는 게 싸죠. 그러나 이렇게 집에서 한번 새기름에 튀겨 먹는 탕수육을 맛보고 나면은 중국집 먹기 어려워요. 굉장히 깨끗한 맛이 나거든요. 사실 초보자 간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꼭 소금 밑간 하셔야 돼요. 밑간 하시고 이렇게 둘둘 떨어지고 저기 튀김 바구니 앞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. 튀어나온 부분이 튀김이 붙었을 때 떨어질 수 있도록 쿡쿡 찍더라고요. 전 몰랐는데 TV 요리 프로 보다 보니까 저걸로 쿡 찢더라고요. 그런 용도로 나온 건지 아니면 걸치는 용도인지 알았는데 하여튼 일단 한번 이게 튀겼고 다시 넣었는데 탕수육 전이 돼버렸죠. 이렇게 너무 가까이 튀김을 넣어버리면 이게 다 붙어버려요. 붙어버리니까 나중에 튀기도 좀 어렵고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.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. 자, 소스를 만들어야 되죠. 소스는 물 한 컵, 두 컵 정도에 설탕 4개 그 다음에 식초 3개 식초를 넣죠. 식초 3개, 4, 3, 설탕 4, 식초 3. 적당히 넣으면 돼요. 나중에 또 간 보고 중집에서 먹던 맛이 아니라고 싶으면 약간 더 첨가를 하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진간장에 일반적인 진간장, 국간장 넣으면 짜요. 진간장을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한 숟가락을 넣고 하나는 굴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굴소스가 없어서 안 넣고 일단은 케찹이죠. 케찹도 한 숟가락 넣고 굴소스가 없어가지고 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장을 진간장을 한 숟가락 더 넣습니다. 그러니까 4대 3대 2대 1로 4, 3, 2로 생각하면 편해요. 설탕 4, 식초 3, 그리고 간장 2, 1은 케찹이죠. 간장 대신에 굴소스를 넣어도 되고요. 한번 튀긴 거에 대한 찌꺼기를 좀 걷어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저게 타가지고 나중에 튀김에 달라붙어가지고요.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. 소스에는 여기다가 양파나 손 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양파나 빨간무 그리고 피망, 파프리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조금 색깔을 이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죽을 걸쭉하게 하는 거죠. 락앤락에 녹말 담고 물 적당하게 담고 녹말 두 숟가락에 물 약간 그리고 흔들어요. 이러면 튀지도 않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되고 휘 저으면서 떡질 수 있으니까 휘 저으면서 계속 붓고 그 다음에 탕수육을 한 번 더 튀겨야 되죠. 탕수육은 한 번 튀기면은 한 번 튀겨도 먹을만 해요. 사실 뭐 두 번 튀겨도 그렇게 뭐 바삭하나? 잘 모르겠던데 저는 항상 그래도 뭐 다들 두 번 튀기면 맛있다 그러니까는 두 번 넣고 기름이 좀 적죠. 기름을 좀 많이 부으면은 다 한 번에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남은 기름은 가끔 가다가 고추기름을 만들긴 해요. 고추기름은 기름을 이렇게 팔팔 끓인 다음에 고춧가루를 그릇에 새 그릇에 여기다 놓고 팔팔 끓은 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리면 되죠. 그러면 고추도 안 타고 고춧가루도 안 타고 나쁘진 않아요. 하여튼 두 번은 잠깐만 튀기시면 돼요. 그렇게 뭐 잠깐만 튀기면 되고요.
근데 이게 한번 이게 새 기름으로 튀긴 탕수육을 맛본다 그러면은 중국집 탕수육이랑 야 이렇게 맛이 차이가 나는구나, 이 깨끗한 기름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깜짝 놀래요. 뒷맛이 하나도 없고 네 굉장히 괜찮아요. 네 이렇게 이제 다 튀겼으니까 이제 데코를 해야 되겠죠. 네 데코를 다 됐습니다. 네 맥주와 네 허브가루를 좀 뿌렸고 나쁘지 않죠. 네 오늘은 탕수육. 네 튀김 요리가 쉽진 않아요. 화상 입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.